안녕하세요. 바셀레오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역사 이래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는 1452년 빈치라는 마을에서 아버지 피에르 다빈치와 어머니 까타리나 사이에 서자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공중 업무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름이고 뒤에 빈치는 마을 이름입니다. 당시에 이름을 지을 때 지역 이름을 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아 시절은 어머니가 키우게 됩니다. 어머니가 다빈치 5살에 결혼하는 관계로 아버지가 키우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인이신 도나 알비에라 아마도리는 성품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삼촌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다빈치는 어릴 적 따뜻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됩니다. 다빈치 가족은 1466년 14살 때 피렌체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친구인 화가 안드레아 베르키오에게 부탁하여 그의 공방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다빈치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회화, 식물학, 기초해부학 등 화가와 조각가가 되기 위한 기초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6년간의 수업을 마치고 1472년 20살에 피렌체 화가협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1476년 24살에 스승 베로키오가 그림을 의뢰받아서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을 그리는데 다빈치에게 밑에 천사를 그려 넣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빈치는 천사를 그렸는데 스승이 그린 그림보다 다빈치가 그려 넣은 천사가 훨씬 잘 그렸을 뿐만 아니라 생동감 있게 그렸습니다. 그 이후 스승은 다빈치에게 그림을 많이 맡기게 됩니다. 이 당시 다빈치가 메디치가의 주문받아서 투테고지라는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기 작품 중 하나로 피렌체 산 바르톨로메오 올리베토 성당의 제단화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림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 147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님께서 놀라워 하시는데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노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리아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앉아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이 있다는 것은 성모님이 지혜롭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붉은색 옷을 입으셨는데 이 색은 성모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순결과 자비를 상징합니다. 천사의 날개가 펴져서 방금 하늘에서 내려온 듯 표현했습니다. 천사의 손 바로 뒤에 백합이 있는데 백합은 순결을 의미하고 메디치가의 상징이 백합이기도 합니다. 뒤에 배경은 토스카나 지방의 풍경이고 지중해에 많이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보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림 속에 풍경을 넣어서 대기 원구법을 사용했습니다. 1482년 30살에 밀라노 스포르차가 요청으로 밀라노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빈치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인체 해부에 관심이 많았고 조각, 건축, 과학, 의학, 지리학. 다빈치는 이곳에서 1499년까지 있으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항시 주머니에 메모장을 갖고 다니며 생각이 나는 대로 적어두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구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밀라노에 있을 때 대표 작품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은 설명할 게 많으니 2부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다빈치는 세계 최대의 기마상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기마상이 완성되기 전에 프랑스 루이 12세가 밀라노 공국을 점령합니다. 레오나르도는 밀라노를 떠나서 다시 피렌체로 오게 됩니다. 절반쯤 완성된 기마상은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고 그 기마상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빈치는 피렌체를 다시 돌아와 피렌체에서 그림을 그리고 틈틈이 인근 골짜기 마을들을 위협하는
산사태를 막는 방법과 간단한 토목공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가 이탈리아 내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막강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군대 안에 토목기사가 필요했고 피렌체의 실증을 느낀 다빈치는 체사레 보르자를 도와 이탈리아 전역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알렉산드르 6세가 죽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다빈치도 조용히 피렌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그림 실력에 비해서 그림 주문량이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빈치는 호기심이 많아서 그림을 그리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새로운 거에 집중해서 연구하느라 완성을 못하기도 했고 또한 완벽주의자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그리는 성격이라 작품을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림 주문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그린 그림이 유명한 모나리자를 그립니다. 모나리자 그림 설명은 3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06년 밀라노에 방문했고 프랑스 왕 루이 12세는 다빈치를 토목기사로 임명하여 밀라노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암굴의 성모라는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이 두 점이 있어서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런던에 있는 것과 파리에 있는 것 두 개로 나눠지는데 두 개가 그려진 시기가 다릅니다. 파리에 있는 것은 1483년부터 1480년 사이에 그려졌고 영국에 있는 것은 1495년부터 1508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대의 왕 헤롯이 베들레헴의 2세 이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자 성모 마리아와 가족들이 이를 피해 이집트로 가는 중 천사 우리엘의 도움으로 피신 중이던 세례 요한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화면 속 오른쪽 붉은 옷을 입으신 분이 우리엘 천사이고 화면 가운데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화면 왼쪽에 아이는 세례 요한이고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있는 아이는 아기 예수님입니다. 런던 암굴 성모는 파란색을 많이 사용했고 요한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그려넣어 누구인지를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또한 런던에 있는 그림들의 식물은 종류가 다르고 숫자도 적게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 파리에 있는 그림은 식물은 가짓수도 많고 풀 하나하나가 세부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초기에 런던에 있는 암굴의 성모는 다빈치 그림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2009년 복원 작업 기간 중 다빈치의 스케치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는 사물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그리는 화가인데 런던 그림의 식물들은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서 의구심이 드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왜 다빈치는 두 개의 암굴의 성모 그림을 그렸을까?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빈치는 피렌체 산타 마리아 델 그란데 성당에서 주문을 받아 파리의 암금 성모를 그렸을 것이고 하지만 성당 측에서 수정을 요구해서 다시 그린 그림이라는 설도 있고 두 번째는 성당 측에서 주문을 받아 파리의 암굴 성모를 완성했으나 그 그림을 다른 곳에 팔고 런던의 암굴 성모를 그림을 다시 그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소설 다빈치 코드의 소재가 되어서 더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몇 년 후 밀라노 생활의 지루함을 느꼈고 당시 로마에서는 베드로 대성당 공사가 시작하여 많은 건축가, 화가, 조가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로마로 가서 몇 년 있었지만 교황청에서 그에게 주문 의뢰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고 슬퍼 보이는 자화상입니다.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시기에 프랑스의 새로운 젊은 왕 프랑스와 1세를 알게 됩니다. 프랑스와 1세는 다빈치의 폭넓은 지식에 감동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여 1516년 제자 프란체스코 멜치랑 같이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성모자와 성안나를 완성합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주문한 것으로 외동딸 클로드의 탄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주문한 것입니다. 양이랑 놀고 있는 아기 예수를 성모 마리아가 안으려고 하고 있고
아기 예수님을 고개를 돌려 성모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성 안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재미있는 삼각형 구도로 그린 작품입니다. 성 안나는 성모님의 어머님이시고 젊게 그려졌습니다. 루이 12세 왕비님의 이름도 안나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완벽한 스포마토 기법으로 신비로우면서도 성스럽게 그렸고 성모님의 눈빛에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했습니다. 다빈치는 서자였고 5살까지 친어머니랑 사시다가 어머니가 결혼하시어 아버지랑 살았는데 양아머니께서도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낳아주신 어머님, 앞에 계신 분은 길러주신 어머님을 표현했다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다빈치를 표현했습니다. 당시 중풍 때문에 오른팔 쓰기가 힘들어서 왼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많이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는 수학 실험과 해부학 연구를 계속하다가 1919년 5월 2일 프랑스와 일세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빈치가 돌아가시고 프랑스와 일세왕은 다빈치의 그림들을 매입하여 현재 프랑스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다빈치의 방대한 연구자료는 유언에 따라 젊은 제자 프란체스코 밀치가 물려받게 되었고 훗날 그의 후손들이 도난당하고 분실해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등장하는데 레오나르도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던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남아있는 레오나르도 자료를 수집하여 파리로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1796년 다양한 분야에 걸친 레오나르도의 원고를 프랑스 학사원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과학자, 발명가, 수학자, 건축가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던 모든 것들은 수백 년 뒤에나 현실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비행장치 만드는 데 연구했고 인체 해부의 많은 자료들은 인류 의학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1994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72페이지의 노트, 일명 코덱스 레스터를 350억의 경매를 받아서 현재 소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과학 잡지 네이처지는 인류 역사를 바꾼 세계적인 천재 10명 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첫 번째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역사 이래 최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났습니다. 2부에서는 최후의 만찬, 3부에서는 모나리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프론토.